브릭스 리딩 170-3 유닛 16 To the Moon and Back. 우리 오늘은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거든. 달까지 거리는 지구로부터의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그걸 알려면 측정해 봐야겠지. 그치? 단어를 먼저 보면 측정하다. 측정하다는 measure. 천문학자 astronomer. 쏘다 shoot. 거리 distance. 곱하다 multiply. 우주 universe. What do you use to measure things? 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사용해? 거리를 측정하려면 자 같은 게 있어야겠고, 그치? 뭐 무게를 측정하려면 뭐 체중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하지. How far do you think the moon is from Earth? 달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다고 생각해? 굉장히 좀 가까워 보이지 않아, 그치? It is time to remember how exciting mass can be. 시간이야. 무슨 시간이야? 그치. 기억할, 생각할 시간이래. 뭐를? 얼마나 exciting한지. 얼마나 신난지. 수학이 얼마나 신날 수 있는지,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래. 수학이 재미있다고? 신난다고?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는 뭐야, 수학이 어떻게 신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치? Here is an example. 여기에 example, 예가 있어. 어떤 예? Why math is amazing? 왜 수학이 이렇게 amazing한지에 대한 예가 있어. The moon seems close to Earth. 달은 seems, 보이다 이런 뜻이지? 지구에 가까워 보여. Close, 가까운. How close is it really? 근데 얼마나 가깝지 정말? How can you know?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Should는 해야 한다잖아. 그런데 물어보는 거니까 해야 해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Should you use a very long ruler to measure it?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주 아주 긴 자를 사용해야만 해? Mass can show how far away things are in space. 수학은 보여줄 수 있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주에서 뭐 어떤 것이 얼마나 먼지를, 그러니까 그 거리를 얼마나 먼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달까지 이렇게 닿는 자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수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때 뭐 자로 재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정말 수학 문제 풀듯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먼저 빛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거든. Light moves very fast. 빛은 아주 빨리 이동하잖아. 그치? It moves 300, 300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천의 자리지. 300,000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 300,000 kilometers per second.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니까 정말 빠른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 빛이 필요하거든. Let's use light. 빛을 사용하자.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How far away the moon is from Earth. 달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빛을 사용할 거야. Astronomers shoot a laser at the moon. 천문학자가 shoot, 쏘다지, 레이저를 쏘거든? 달로? The laser's light goes to the moon and comes back to Earth. 그래서 빛을 쏘니까 달까지 갔다가 이 레이저 빛이 다시 돌아왔어. 고했고 그리고 컴백 했잖아, 그치? Then they count how long it takes to get there and back. 거기 도착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이렇게 세봤거든? 그랬더니 it takes about 2.6 seconds. 레이저로 쐈더니 달까지 레이저가 갔다가 오는데 2.6초 정도가 걸렸대. That means, 그건 의미해. 뭘 의미할까? The light takes 1.3. 2.6초의 딱 절반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하잖아.
1.3초가 걸렸다는 걸. 달까지 가는데. 갔다 오는데 2.6초니까 2.6을 반으로 나누면 1.3초지. 아, 달까지 가는데 1.3초가 걸리는구나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계산할지 지금 좀 알겠지. Between Earth and the Moon. 지구와 달 사이의 distance, 거리를 알기 위해서. multiply, 곱하다였잖아. multiply a by b 하면 a와 b를 곱하다거든. 그래서 1.3초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이동하는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1초가 아니라 1.3초니까 1.3초에다가 30만 킬로미터를 곱하면, 그러면 답은 39만 킬로미터가 된대. 그치? That is how far away the moon is from Earth. 그게 바로 정답인 거지. 달은 지구로부터 39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거야. 빛의 속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네. With math, 수학으로 you can answer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universe.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 Isn't math amazing? 수학은 정말 놀랍지 않아? 하고 물어봤어. 좀 재밌었지, 그치?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신기한 거. 달이 굉장히 지구와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달이 지구고, 여기 달이 있는데, 지구하고 달 사이가 아까 39만 킬로미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것은 바로 지구하고 달 사이에 이 태양계 모든 행성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아, 되게 먼 거리인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보니까, 아, 가깝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빛을 사용해서, 달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 여기까지 할게.